2018년 아시안 게임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종합 3위를 했죠. 그런데 경기 중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도마에 김한솔 선수 무결점 연기를 했습니다. 착지까지도 아주 클린, 깨끗하게 완벽하게 착지를 했습니다. 금메달은 따놓은 당상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코치도 뛰어나왔고 당사자도 너무 좋아가지고 막 기분 좋은 웃음을 짓고 관객들도 막 박수와 환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은메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김한솔 선수가 착지를 한 이후에 심판에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규정이랍니다. 그걸 놓쳐서 그걸 몰랐기 때문에 마이너스 0.3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애석하게도 월등한 기량을 가지고도 그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기쁨의 환호가 아닌 지금 여러분 사진에 보듯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뛰고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내가 내 힘으로 최선을 다했다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하느냐?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자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그리고 성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가지기를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잘 세워지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 시리즈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런 그의 신앙의 한 부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아브라함의 신앙을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향한 열정, 그리고 그것을 위한 도전이 있는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습니다. 그렇죠? 연로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누리며 부유한 인생을, 풍부한 인생을, 위대한 인생을 그가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 아내인 사라가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기간을 함께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오던 아내, 그가 죽으니 충격이지요. 한편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런 자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 나 역시도 언젠가 죽겠구나. 이 마음이 들어온 이후로부터 그에게 한 가지 목표가 생깁니다. 우리 혈통을 이을 나의 아들인 이삭에게 아내감을 맞춰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보통 인기 끄는 드라마를 보면 어떻습니까? 남자 주인공, 아주 갑부집의 부유한 환경입니다. 머리 좋습니다. 리더십 있습니다. 거기에 잘생겼습니다. 회사에서 척척척척 일을 처리를 하며 리더십을 발휘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조건이 다 우월하고 월등한 남자가 웬일입니까? 그 회사나 주변에 있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평범한 여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이건 안 맞아요. 주변에 반대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뚫고 나가면서 막 알콩달콩 지금 막 그렇게 사랑의 세레나데를 막 부르려고 하는 그 상황에 일이 하나 끼고 들어오죠. 바로 파리에서 유학을 하던 가문이 맺어준 여자가 귀국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삼각관계가 시작되고 갈등의 양상이 펼쳐지는 그러한 드라마. 아, 재밌게 우리 보지 않습니까? 드라마이긴 하지만 여러분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유한 가문의 사람은 부유한 가문의 사람과 짝을 맺는 모습을 봅니다. 학벌이 좋은 가문은 학벌이 좋은 가문을 또한 맞아들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시대, 이 고대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 특히 아브라함 누굽니까?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와서 섞여 살고 있는 소위 거류민입니다. 가나안의 유력한 가문, 가나안의 부유한 집안의 딸을 며느리로 맞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 땅의 기득권을 내 것으로 삼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략결혼이 널리 퍼져 있던 시대에 어찌 보면 그것은 당연한 선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집사의 역할을 하는 늙은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게 합니다. 소위 환도뼈 맹세라고 합니다. 가장 은밀한 부위에 손을 얹고 하는 맹세이니만큼 이것은 둘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충성의 맹세요, 절대적인 맹세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미국에서 법관 앞에서 증인을 불러 선서를 할 때, 또 대통령이 선서를 할 때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맹세하는 것과 비슷한 그러한 고대 사회의 문화였던 것이지요. 그 내용이 3절에서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당시 가나안 족속은 온갖 우상 숭배에 쩔어 있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현장에는 반드시 매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음란합니다. 우상 숭배에 젖어 있습니다. 이러한 며느리를 맞아들이는 것 아브라함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요함을 누리고 있지만 그 부요함을 앞으로도 내가 보장받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그것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음란과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유력한 가문의 딸을 며느리로 얻는 일 따위 그 나는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는 그분에게 충성하겠다.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그리고 아들 세대도 그렇게 되기를 그가 소망하면서 자기의 혈통 가운데에서 며느리감을 지금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첫 번째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누린다.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습니다. 두 갈래 길이 있겠죠. 그 건강 가지고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가정을 부양합니다.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섬깁니다. 다른 한쪽은 무엇입니까? 그 건강 가지고 밤새워 슬퍼하시는 일들을 매일매일 하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그 건강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일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돈을 주셨습니다. 그 돈으로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는 거룩한 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지만 그 돈 가지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궤도를 벗어나 인간적인 욕구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죄 가운데에
깊이 깊이 빠져들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지요. 지금 대표적으로 건강과 물질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능, 지식, 학벌, 우리의 은사와 재능, 외모, 우리의 만남, 우리의 시간들, 우리 인생 모든 그 자체.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느냐 아니면 하나님 밖에서 누리려고 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면 그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이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에서 이것을 누리려고 하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속화의 길을 걸을 것이고 근심을 하나님 앞에 끼쳐드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었던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흑인입니다. 흑인 노예였던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서 어렵게 어렵게 자라면서 주인의 배려로 양아들 비슷하게 그렇게 큽니다. 그리고 공부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대학을 나오고 학위를 땄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가 됩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신 지식과 이 뛰어난 두뇌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남부지역, 노예를 많이 있었던 이 남부지역은 목화 농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면화를 통해 가지고 솜을 만들고 뭐 하여튼 의류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반복적으로 계속 목화를 농사를 하다 보니까 이 땅에 기름기가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땅이 척박해지고 질소가 다 사라지니까 농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지금 이 남부 경제가 파탄날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가 나서는 겁니다.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 땅에 땅콩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생물학적인 화학작용이 나타나서 질소가 생성이 될 겁니다. 다시 기름진 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농장주들과 땅 가진 사람들이 다 땅콩을 키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비옥해지고 소출이 풍성하고 그래가지고는 땅콩 천지가 됐고 수북히 산더미처럼 땅콩이 소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또 문제가 됐습니다. 사람이 땅콩 먹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질리지 않습니까? 더 이상 안 사는 창고마다 수북히 수북히 쌓이는 이 땅콩, 이걸 재고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또 망하겠다. 그때 또 이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가 나섭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땅콩을 어떻게 제가 활용할 수 있을지 기도하면서 연구를 한 결과 그가 거기에서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냅니다. 땅콩으로 버터를 만들고 마가린, 비누, 기름, 잉크 등 100여 개의 식품과 200여 가지의 생활용품을 발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카버 박사가 남부의 경제를 완전히 살려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유태계 독일 과학자였던 프리츠 하버라고 하는 박사가 이 조지 워싱턴 카버는 땅콩을 키워서 생물학적으로 질소를 땅이 머금게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인공적으로 질소로 비료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그가 발명을 합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를 유명하게 하고 그가 노벨 화학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추출된 암모니아, 이것을 독일이 1차 대전 때 폭탄 제조했습니다. 또 이 하버 박사가 염소로, 그 염소라고 하는 그 화학 물질로 독가스를 만드는 방법을 개발을 합니다. 부인이 결사 반대했어요. 이건 비윤리적이고 비인륜적이다. 안 된다. 그러나 무시하고 계속 밀고 갑니다. 그리고는 이 독가스 탄을 만들어서 연합군에게 쏴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죄책감에 자살을 합니다.
하버 박사가 만든 독가스와 폭탄 때문에 연합군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그런데 그 화살이 메아리처럼 자기에게로 돌아와요. 자기 동족인 유태인들이 이 나치 독일 치하에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 들어가서 자기가 발명한 가스로 결국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하버 박사는 너 유태인이지? 결국 나치 독일에 의해서 그가 축출당하고 나라에서 쫓겨나는 불행한 인생으로 삶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조지 워싱턴 카버와 프리츠 하버 두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과학적인 지식, 뛰어난 두뇌 이걸 가지고 있었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그거를 활용하고 누리고 한 사람은 하나님 밖에서 그것을 활용하고 누리는 그 결과 두 사람의 인생은 극명한 대조를 띠는 인생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 주셨습니다. 물질 주셨습니다. 은사 주셨고 외모 주셨고 만남을 주셨고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하나님 안에서 쓰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사용함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가나안 여인이 아닌 동족 중에서 며느리감 데려와라. 이 늙은 종이 그러자 묻습니다. 주인님, 만약에 제가 간택을 하나 했는데 그 젊은 처녀가 이 가나안 땅에 안 오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제가 주인님의 아들 이삭 도련님을 데리고 그 땅,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모시고 가서 거기서 결혼하여 거기서 살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펄쩍 뛰면서 절대로 안 된다고 노우를 합니다. 그 이유가 7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은 사실은 수십 년 지났지만 아직도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의 땅 주리라, 너에게 주리라, 너의 자녀에게,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땅은 밭대기 하나, 그것도 아내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 죽는 그 매장의 과정에서 해쪽 속으로부터 그 엄청난 돈을 내고 그 조금 받은 거, 그게 전부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반면에 지금 동족들이 살고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하란 지역은 어떻습니까? 비옥한 곳입니다. 거기는 이미 자기의 혈육들이 다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아주 유력한 자들이 돼서 거기만 가면 마음껏 살 수 있고 거기만 가면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문명이 가나안과는 천양지 차이가 나는 오늘날 한국과 아프리카 정도의 수준이랄까요? 엄청난 문화가 발전해 있는 그곳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하란에 살고 있던 그런 여자가 훨씬 못한 가나안 지역에 그것도 얼굴 한번 못 본 남자 아내가 되겠다고 오는 것, 여러분 확률이 거의 희박합니다. 또 하나뿐인 아들 이삭도 안전해야죠. 이 대 끊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완악한 우상 숭배자들, 음란한 자들 사이에 끼어 살면서 이게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합니까? 올려보내가지고 그 동족들 사이에 살면 안전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은 열악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이야말로 너에게 준 언약의 땅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통하여 그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열악하고 지금은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미래를 바라보면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받을 엄청난 축복, 이스라엘 민족이 생성되는 그 축복, 그 민족 속에 구속사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거대한 축복, 그게 이 땅에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으며 아브라함은 현재라고 하는 시각을 뛰어넘어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그는 이곳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또 다른 특징을 봅니다. 그것은 현재에 안주하는가 아니면 미래를 바라보는가. 예전에 우리 교회의 부목사님 한 분께서 수요일날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시골 동네에 살고 있을 때 근처에 강이 있었는데 그해 여름에 장마비가 폭우와 같이 계속 쏟아지니까 이게 범람을 하는 겁니다. 마을이 물에 잠겨버렸대요. 쓰나미처럼 그 물이 막 몰려오는데 다 피난을 가는데 할머니 한 분도 집 나와 피난 가다가 어이구 하더니 다시 집으로 들어가더랍니다. 그 할머니 집 들어간 이후에 그 물이 몰아닥쳐서 그 집이 물에 수장이 되고 할머니가 변을 당하셨습니다. 물 다 빠진 다음에 마을 주민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집에서 할머니를 끄집어냈는데 그 시신 손을 이렇게 쥐고 돌아가셔 있더래요. 뭘까 해서 손을 쫙 폈는데 여기에 폐물이 있었답니다. 폐물이.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생명에 비하면 폐물은 말 그대로 그까지 것입니다. 그까지 폐물. 그런데 그 폐물 때문에 생명을 잃는 것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어쩌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와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돈을 벌 수 있겠지, 좀 더 성공할 수 있겠지, 내가 이 손에 뭔가를 좀 더 쥘 수 있겠지, 좀 더 잘 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신앙적인 가치와 기준을 팽개쳐버립니다. 하나님도 없고 교회도 없고 말씀도 없고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다 바꿔치기를 해먹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지 말라고 한, 가지 말라고 한 그 하란으로의 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현재 좋은 것. 여러분,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딱 하늘을 놋과 같이 만들어버리시면 안 돼요. 얄팍한 자기 생각과 재주가 아니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는 믿음과 신앙의 길을 가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미래에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앞길에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토스트 좋아하십니까? 토스트. 이삭 토스트라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집에 사오면 저도 이렇게 좀 나눠 먹었는데 아주 맛있더라고요. 값은 뭐 한 1,500원 정도 이런 수준인데 재료가 아주 좋습니다. 맛있습니다. 1,000개 가까운 가맹점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미국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이 회사의 김하경 대표님은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사진에도 여러분 그냥 평범하지 않습니까? 따릿따릿한 뭐 그냥 날카로운 그런 거 없잖아요. 남편이 몸이 아팠답니다. 그래서 생계가 유지가 안 돼서 할 수 없이 내가 어떻게 해서 우리 가정을 꾸려야 될까 기도하면서 생각하는데 평소에 애들이 엄마 배고파요 간식 좀 그럴 때마다 토스트를 해줬대요. 그러면 애들이 너무 맛있다는 겁니다. 기도 중에 그걸 떠올려요. 아, 그렇지, 토스트를 만들어서 팔자. 그 길거리에 노점상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토스트를 만들어 파는데 이게 대박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루에, 잘 벌 때는 하루에 그 노점상에서 200만 원, 하루에 200만 원, 하루에. 제가 신문을 이렇게 그 기사를 보다가 보니까 아, 이분이 복받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1,000개가 넘는 가맹점을 가지고 있고 미국에도 진출을 했는데 이 프랜차이즈 이삭 토스트점을 사실은 자기가 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 노점상 하다가 이제는 좀 먹고 살 만큼 저금하고 하니까 아 이제는 나 책도 보고 싶고 일상으로 돌아와야지 해서 3년 정도를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쉬는 때에 어느 날 집 밖에 나갔는데 그 아파트 그 앞에 40대 젊은 부부가 좌판을 버려놓고 뭐 스타킹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팔더래요. 꼬질꼬질한 그들의 모습 참 고생하는데 그거 해가지고 얼마 벌겠습니까? 자기 옛날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토스트 팔던 그 모습이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안 됐다.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더래요. 야, 네가 도와라. 그래서 지금까지 전혀 알지 못하던 그 부부에게 자기 돈 8천만 원으로 조그만 가게를 얻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토스트를 제가 가르쳐드릴 테니까 만들어 파세요. 비법을 알려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대박을 칩니다. 아침부터 아이들이 줄을 쫙 맛있다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흘러퍼져서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다 찾아오더래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망했어요. 나 먹고 살 길 좀 열어주세요. 토스트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프랜차이즈가 처음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가맹점 프랜차이즈는 가맹료로 여러분 회사가 운영되잖아요. 근데 가맹료 제로, 교육비도 제로. 그러니까 직원들이 아니 대표님 우리도 좀 가맹료 좀 받아요. 그러면 빌딩도 좀 사고 그럴 수 있을 텐데 아니야 우리는 힘든 사람들 돕는 게 우리의 업이야. 그러면서 프랜차이즈가 지금 막 확장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줘야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6장이 떠오르게 하시더래요. 이삭입니다.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지은 즉 하나님이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셔서 거부가 되었더라. 거기서 이삭 토스트. 김학영 대표의 기도 제목은 돈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소서. 우리 말은 했지만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위하여 부단히 싸우는 겁니다. 돈 욕심 사로잡히지 않게 하소서.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또 냅니다. 하나님 평생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남을 돕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미래를 여러분 현재에 안주하면서 아, 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막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그냥 막 벌고 어떻게 하면 높아지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그분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미래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열어주시면 후유증 없고 부작용 없는 것입니다. 자,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말대로 하란으로 갑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형제의 이름을 따서 나홀의 성이다. 그 동네가요? 마침 저녁에 돼서 여인들이 물 기르러 나올 때입니다. 이 늙은 종이 기도를 하죠. 14절에서 12절에서 14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로 이 구절 이 늙은 종의 기도의 구절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늙은 종을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과거에 자녀가 없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잖아요. 하나님 자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 엘리에셀을
제가 양자로 삼아서 제 모든 유업을 물려줘야 되겠나이다. 엘리에셀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수십 년을 아브라함과 함께 가정 집사와 같이 그렇게 지근거리에서 돌보며 그렇게 살아왔던 종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의 장점, 그의 일들, 반면에 아브라함의 약점과 단점도 다 손금 보듯이 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부르셔서 고향 땅 벗어나 가나안에 왔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기근이 오니까 에라 모르겠다고는 나일 삼각지가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죠.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했다가 바로에게 뺏기고 망신살 뻗쳐서 다시 돌아옵니다. 한번 하면 더 이상 안 해야죠. 또 합니다. 블레셋 아비멜렉 왕에게 이 여자 내 여동생 또다시 아내 뺏깁니다. 그 망신당하는 것을 엘리에셀이 다 봤어요. 그의 약점의 모습, 그의 실패와 실수의 모습. 하나님께서 사라 통해서 아들 주겠다 하셨는데 그거 못 참고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았다가 집안 불났나고 난리법석 나다가 결국 눈물 흘리면서 그 여종의 아들 다 쫓아내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약점들, 실패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다 지근거리에서 목도한 엘리에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인간적으로 실수 많던 아브라함이 지금 성경이 계속 진행되면서 어떻습니까? 점점 변화하죠. 예배자가 됩니다. 기도자가 되고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은 반석에 선 믿음으로 마지막에는 자기의 독자인 이삭마저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을 그가 성공적으로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과정을 바라보면서 엘리에셀이 살아계신 하나님도 눈으로 목도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바라보면서 그가 선한 영향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에게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감, 아내감을 선정해야 되는 이 중대한 상황 속에, 가문이 달려있는 상황 속에서 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하던 기도를 자기 자신도 하나님이여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신앙의 세 번째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렇습니다.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저 작년에 러시아 갔을 때 거기 뭐 하여튼 도로에, 정중앙의 도로에 아파트 3층 높이에 어마어마한 초대형 LCD 그 광고판이 떠 있고 거기에 삼성 갤럭시 그 휴대전화, 스마트폰 광고가 확 찬란하게 막 떠 있더라고요. 제가 선교사님 저거 러시아 사람들이 삼성 좋아하나 봐요? 말도 말라는 겁니다. 1997년도에 우리나라 IMF와 같이 이 러시아의 경제 혼란이 확 쳐들어오면서 약삭 빠르고 계산 잘하는 일본 기업들은 다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본국으로 다 귀환했대요. 근데 삼성하고 LG만 우리는 당신들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하면서 버티고 거기서 있어줬다는 겁니다. 러시아 속담에 위기 때 함께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러시아 사람들이 완전히 마음이 뺏겨버린 거예요. 당신들이 진짜 우리 친구다. 물건 살 일만 있으면 삼성, LG예요. 여러분, 말로 하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보여줄 때 영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가만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내 주변에,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에게, 내 주변에, 일터의 동료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내가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요즘에 배달 음식점들이 너무너무 골치 아프답니다. 식기를 다 회수하려고 오토바이 타고 가면 그 짜장면 그릇 같은 데에
담뱃재가 수북히 있고 자기 집에서 먹은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다 다 이렇게 해놓고 심지어는 애기 똥 싼 기저귀를 거기에다 탁 넣어놓는데요. 비닐에 해서 탁 묶어서 보낸대요. 속 터진다는 겁니다. 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그냥 다 일회용으로 다 바꿔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또 그런 분 계십니까? 그리고는 대문에 그냥 이따만하게 왕성교회, 교회가 딱 붙어있으면 아무리 태신자 전도해보세요. 내가 죽어도 가나보지 안 간다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러고 먹고 음식물 찌꺼기 다 내 집안에다가 버리고 초벌로 물로라도 이렇게 헹궈가지고 딱 놔주면은 아, 그 배달하는 분들이 그 음식점이 얼마나 감동받겠습니까? 음식점들은 발이 넓고 정보가 있으니까 새로 이사 오시는 분들이 아 혹시 여기 교회 좋은 데 없어요? 아 왕성교회 가세요. 그러면서 예수도 믿고 구원도 받고 우린 영원한 상급도 받을 수 있는 길이 그 작은 하나의 선한 영향력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예수님도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 못 받는다는데 아유 나 뭐 그럴 줄 있겠어요? 난 포기! 라고 하는 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아브라함 보세요. 실수 많고 부족함 많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또다시 주님 의지하여 일어나면서 조금씩 변화되다 보니까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 어디 교회에 집사님이 서울구치소 교도관이시라고 서울구치소는 범털들이 모이는 데 아닙니까? 지금 전직 대통령 두 분이 계시고 또 경제계 막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시고 사기범도 거기는 뭐 그냥 뭐 몇천만 원 뭐 몇억 원 아니요 100억대 200억대 그런 사기범들이 가는데 아 거기에 사기범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기범이. 근데 교도관인데 탁탁탁탁 그냥 차갑게 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예수 믿고 은혜 받은 게 있어서 이 사기범에게 참 친절하게 꾸준하게 몇 년을 그렇게 형량 다 끝날 때까지 이 사기범이 감동을 먹었어요. 교도관님 왜 이렇게 나에게 친절하십니까? 아, 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량 마치고 나가는 사기범이 인사를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런데 교도관님 혹시 소원 있으세요? 흘려 듣는 소리로 아니 뭐 내가 소원이 있겠습니까? 근데 아 우리 교회 지금 건축 중인데 우리 목사님이 건축 원금이 없어가지고 지금 골머리를 앓고 계세요. 그리고 나갔어요. 그 다음 주에 이 사기범이 그 교회에 등록을 해가지고는 50억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희 집 앞에 있는 교회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좀 그런 거 없습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선한 영향력 끼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이런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성령으로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연약하여도 내 주변에 누군가를 주님이 이끄시고 축복하시고 거룩한 영향력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여러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신앙, 현재의 좋아 보이는 것들 거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앙,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 늙은 종에게 신부감을 제깍 만나게 해주세요.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죠.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리브가 이삭과 함께 약속의 혈통을 이어갈 그 여인을 만나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소유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요, 여러분 처음 아마 듣는 찬양일 거예요. 괜찮습니다. 저희가 먼저 한번 인도할 테니까 그냥 따라 부르십시오. 반복하면서 우리가 익히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리, 선을 이루게 하시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니, 믿음만이 주님 행하신 일 보게 되리라. 믿음만이 살아계신 능력의 주 만나. 믿음만이 주님 행하신 일 보게 되리라. 믿음만이 살아계신 능력의 주 만나니, 절망 가운데 소망이 있고, 소망 가운데 소망 있고, 소망 가운데 구원 있네, 소망 가운데 구원 있네. 고난이 끝이 아님은, 고난이 끝이 아님은, 하늘 소망 내게 있으니. 소망 가운데 소망 있고, 소망 가운데 구원 있고, 소망 가운데 구원 있네. 아멘. 고난이 끝이 아니면, 하늘 소망 내게 있으니, 하늘 소망 내게 있으니. 자막 바꿔주세요. 믿음만이, 믿음만이 주님 행하신 일 보게 되리라. 믿음만이 살아계신 능력의 주 만나니. 믿음만이 살아계신 능력.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나의 인생의 모든 부분들 주님 안에서 누리게 하시고 현재의 보기 좋아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며 안주하는 거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이여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